안녕하세요. 포마수학 뽕이쌤입니다. 자, 이번 문제 내분점 관련된 문제가 되겠네요. 우리 내분점을 그래프상에서 한번 표현해 봅시다. 간략하게 표현하면 점 A, 점 B 여기 있고 A는 1, 마이너스 7, B는 6, 8. 자, 이 선분입니다. 선분 AB를 3:2로 내분하는 점. 자, 표현해 봐야 되는데 그 내분점을 P라고 할게요. 3:2로 내분하는 점. 선분 AB를 이라고 했으면 A가 먼저고 B가 나중이죠. 그래서 A에서 이렇게 뭐 갈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분점 P를 찍어서 A부터 먼저 갑니다. A까지의 거리와 B까지의 거리 B가 3:2가 되는 점. 즉 요 점에서 시작하세요. 그러면 A, B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3:2 내분점 이 점이 Y 꼴 X 플러스 K 위에 있대요. 그래서 아, P라고 하는 점을 표현해 봐야 되죠. 내분점 어떻게 됩니까? 3:2로 내분하는 점은 3과 2를 더해주는 거죠. X좌표부터 갑시다. 3 플러스 2분의 자 3:2 내분점이면 3은 B의 좌표 곱하고 2는 A의 좌표 곱해야 되죠. 3 곱하기 6과 2 곱하기 1 두 개를 더해야 되죠. 콤마 Y좌표 그대로 갑시다. 역시나 더합니다. 3 플러스 2분의 2분의 Y좌표 3 곱하기 역시나 B 8 2 곱하기 마이너스 7 또 두 개를 더합니다. 계산해보면 자 5분의 36에 18 2 더하면 20이네요. 20 콤마 역시나 5분의 38에 24인데 27에 14를 빼는 거죠. 24에서 14 빼면 10입니다. 해서 4,2 라고 나왔네요. 자, 이 내분점이 어디에 있다고요? Y 이퀄 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있더라. 그랬으니까 아, X좌표를 대입, Y좌표를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죠. 그러면 K값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구해볼까요? Y에 2 집어넣고 X에 4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K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네요.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내분점 표현법 이 점에서 시작해서 A, B니까 A가 먼저, B가 나중에. 여기서 요렇게,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 잊지 마십시오. 그리고 내분점은 더하기라는 거. 더하기라는 거. 자, 복습 잘 하시고요.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. 뿡!